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경남 서부 내륙에, 모레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이 되겠고요. 한편 거제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밤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형성된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8도, 창원 9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양산 11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5도, 진주는 8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0도, 합천 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